너무너무 축하하고요. 4주년이라고 하니까 뭔가 실감이 안 나는데, 정말 우리 데뷔 초에 생각하면, 뭔지 알죠? 제가 생각하면 정말 1주년 때는 우리 그런 한명씩 편지 읽기도 했고, 2주년 때는 마피아 게임으로 그 범인 찾기도 하고, 3주년 때, 4주년 때는 할로윈 등장도 하면서 팬미팅을 맞이했는데요. 팬미팅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뭔가 감회가 새로워요. 지나갔구나, 또 연말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1년 1년 지날 때마다 우리 원스는 변하지 않고 더 늘어난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늘어난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뭐 행복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행복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슬픈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 진짜 주말이고 내일 또 월요일 출근을 해야 되는 원수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게 생각하자고요. 월요일 별거 아니야. 그래, 별거 아니에요. 좋게 생각하자고요. 월요일이 오면 또 토요일이 오고 일요일이 온다고. 오늘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트와이스 팬미팅을 통해서 굉장히 오신 우리 원스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시간 내주신 원스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늦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봐주신 원스분들 정말 좀 감사드리고, 이거 끝나면 이제 자축합시다. 사진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5주년 때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4주년 날에 딱 이날에 15월 20일 날에 원수들과 이렇게 게임도 하고 뭔가 이렇게 무대도 하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진짜 행복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원스분들과 우리랑 좀 힘든 일도 그렇고 뭔가 많은 재밌는 일도 그렇고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우리의 사이가 좋아진 가까워, 사이 안 좋아지죠? 가까워진 것 같고 더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9명 다 같이 이렇게 무대 쓸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진짜 원스들과 우리 트와이스 9명 다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함께해요.
보니까 저는 1주년 팬미팅이 편지를 한 거 읽었다 그래서 어? 뭐였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몇백 분 정도? 어, 되게 작은 곳에 되게 작은 곳에서 여기 한 수영 정도 계셨을 거예요. 그때 거기서 멤버들끼리 편지를 혹시 그날 계셨던 분 계실까요? 와, 진짜 있어? 진짜요? 너무 신기하고 진짜 와, 짱이에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4년이 됐고 데뷔한 지 오늘이 진짜 딱 데뷔한 지 4년 된 거 아닌데 와 되게 4년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기뻐서 울 때도 슬퍼서 울 때도 있었고 기뻐서 웃을 때도 많았었고 원스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울었던 기억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참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진짜 서로를 많이 응원해주고 아껴주고 믿어주고 그런 마음들 하나하나 덕분에 이렇게 우리 아홉 명과 원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는 원스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남들이 누가 뭐래도 우리끼리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맞죠? 남들이 요즘 참 좀 쉽게 뭐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원스 여러분들도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이렇게 재밌게 활동하고 재밌게 오래오래 늙어서 주름나면 주름났다고 놀리고 네!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합시다. 네! 원스 트와이스 빼고 다 저리가 아무튼 그래서 오늘 9명 아까 문무가 얘기한 것처럼 9명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오늘도 너무 감사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또 그 9명이 빛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덕분이겠죠? 항상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원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원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천스트입니다. 여기 오는 길에서 많은 좋은 분들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뒤에서 항상 고생해주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언니, 오빠들 또 멤버들도 네 많이 도와주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그리고 우리 원스분들이 되게 저희의 모습들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싶고 원스분들도 지칠 때 힘들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여기 있으니까 함께 같이 걸어갑시다. 모든 것들 즐거워서 정말 가끔씩은 아 원스분들 나중에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도 있었는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오늘 팬미팅을 하면서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지호가 말한 것처럼 뭔가 누가 뭐라 하든 뭔가 우리만에게 생긴 것 같고 우리 원스랑 저희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쌓여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저희한테 뭐라 그러면 원스가 대신 싸워주고 싸우지 마요 그냥 냅둬요.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마음 아프기도 했어요. 뭔가 원스들 다른 말들, 다른 것들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호가 말한 것처럼 저희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앞으로 그럽시다 우리. 긍정적으로. 그리고 오늘 팬미팅 소개해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오늘 퍼디팀 언니 오빠들도 다 오셨거든요. 저희 안무 해주신 언니 오빠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쁘게 저희 캐릭터 만들어주신 헤메스 언니 오빠들, 매니저 언니 오빠들 그리고 또 항상 정말 느끼는 거지만 어떤 무대든 무대를 되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멤버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특히 오늘 용기 내준 미나도 너무 고맙고 아홉 명 조금씩 조금씩 저희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4주년 축하해요. 네. 이제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요. 멘토로 돌아갈 시간인가 봐요. 오늘 4주년은 진짜 너무 의미가 깊은 것 같은 게 우리 트와이스 아홉 명이 오늘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4년이라는 시간이 뭔가 짧게 느껴지면 짧게 느껴질 것 같고 길게 느껴지면 길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원스와 우리 트와이스와 함께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앞에 언니들이 감사한 분들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진이의 소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준 우리 토둥이들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트와이스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두 번째는 트와이스 곁을 항상 지켜준 우리 원스가 트와이스 보면서 이렇게 웃고 웃고 행복하길 세 번째 이 얼굴로 애교 부리는 거 어때요? 세 번째 네, 돌아갈 시간입니다. 네, 돌아갈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원스랑 트와이스랑 오래오래 4주년을 넘어서 오래오래 함께하기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트와이스 정말 부족하지만 항상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자 다음 선아씨. 네 어쩌다가 뭔가 아까 정윤이가 얘기해준 걸 또 지호가 얘기해주고 했지만 옛날에 저희가 편지도 읽고 그랬었는데 2주년 때는 3주년 때는 저희가 처음으로 큰 공연장에서 이제 팬미팅을 해가지고 되게 그때가 잊을 수 없는 날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원스 여러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4주년이 제 안에 있는 팬미팅 중에는 최고인 날이 됐습니다. 뭔가 이제 처음부터 우리 데뷔했을 때부터 데뷔하기 전부터 이제 원스로서 옆에 있어준 원스들한테도 너무너무 고맙지만 이렇게 점점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원스가 대중 여러분들한테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은 걸 하고 또 많은 걸 같이 나누고 한 시간이 모든 원스 여러분들 때문에 생긴 거니까
4주년 너무 고맙고 4주년 축하해 했는데 나 처음부터 없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지금 원수를 있어주는 거야.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벌써 4주년이라고 오늘 느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친구로 4년이면 뭐 이제 시작이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원수 여러분들이랑 뭐 5주년, 6주년, 10주년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많은 날들이 있을 거라고 앞으로도 생각하니까요. 원수 여러분들 오늘 잘 저희 모임 속에 추억으로 간직하고 또 다음에 만나는 날까지 서로 파이팅 해봐요. 오늘 여기까지 와주신 모든 원수 여러분들한테도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여기 모든 원수들한테도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스텝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도 항상 옆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했습니다. 네. 일단은 원스도 우리 트와이스 멤버들도 4주년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해요. 언제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나 되게 막 빠른 것 같기도 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많은 생각들 중에 행복한 기억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뭐 저희가 문자를 잘 자주 안 하잖아요. 단톡밖에 안 하는데 얼마 전에 정현이랑 문자를 좀 했어요.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정현 언니가 뭐 힘든 일도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정현 언니가 힘든 일보다 뭐 웃는 일이 더 많으니까 뭐 더 좋게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그러다가 그래 맞아 언니 이게 맞아 하도 갑자기 사랑의 친구야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가족 같고 너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의지도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제 곁에 이렇게 원수분들도 많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런 멤버들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기가 항상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편지를 막 길게 써서 막 이렇게 다 전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저희는 이제 무대나 아니면 퍼포먼스나 앨범이나 이런 걸로만 이제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는 저희 직업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상 부족한 그런 저희의 노래나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한번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만큼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항상 힘을,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늘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